감사합니다. 일단은 미드가 판테온이구나. 아 이건 무조건 청갑은 아니면 플라스크 가야 되는데, 아 판테온이면 청갑옷이 낫긴 한데 플라스크가 좀 너무 아깝긴 해. 왜냐면 카사딘은 플라스크의 의존도가 높은 캐릭이거든. 정말 이 활용도도 높아가지고 플라스크로 가자. 플라스크로 간다. 큐 하나 올리고 해물령 맥 가려주세요.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아 세상에 모든 것들은 다 가리고 다녀야 돼. 자유가 없어. 고추도 가리고 다니고 맵도 가리고 다니고. 오픈하는 건 뭐야? 오픈하는 거 대체 자유도가 없어. 세상에 세상이 이렇게 가다가 숨 콱 막혀 죽는 거 아니야? 너무 답답해. 너무 답답해. 카사딘 궁 너프됐는데? 나한텐 너프가 아니지? 궁을 도망가는 데만 써봤는데 저 딜로 써보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도망가는 건 똑같은데 나한테는 너프가 아니야. 남들 모두 너프라 그래도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알았습니까? 로루 노아 조로님께서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형 사거리가 너프예요. 사거리가 너프가 무슨 그렇게 큰 너프입니까? 네 여러분, 여러분 평소보다 오줌을 멀리 싸지 못하고 평소보다 오줌의 거리가 작아진다면 여러분 그거 너프된 겁니까? 여러분 고추가? 아닙니다. 그냥 컨디션이야. 별거 아니야. 뭐 짧아지던 길어지던 어쨌든 간에 깨끗하게만 깔끔하게만 넣으면 되지. 고추 드립은 왜 이렇게 하나요? 제일 와닿게 비유할 수 있어. 고추 제일 많이 써본 단어라서 어쩌면 엄마보다 고추를 더 많이 말했을 수도 있어. 엄마 이거보다 고추를 더 많이 말했을 수도 있어. 불효자는 아니야 그래도. 왜냐면 수다스럽기 때문에 여러분이 엄마 말한 것보다 최소 4배 이상을 나는 엄마를 말해오고 살았거든. 와 진 느낌이야. 느낌만 그런 거겠지? 그럼 괜찮아. 좋아. 딜교 해주고 좋았어. 퍼스트 블러. W 올리자. 좋아. 형 개손해요 형. 네가 손해라고 말해주는 너가 내 옆에 있다면 형은 손해 보지 않는다. 몇 써야 돼 이거. 적을 파괴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여러분 소고기 드실 때 이거 보이시죠? 이게 물무니까 치맛살 드세요. 알았죠? 또 소고기는 또 치맛살이 맛있으니까 치맛살 드시기 바라면서 투명마드도 하나 사십니다. 갑니다. 걱정하지마 잘할 수 있어. 나 이거 안 볼란다. 그렇지 듣기만 하려고 눈 감고 혹은 게임하면서 이어폰만 꽂고 있으려고 다 안다. 너가 보지 않는다는 뜻은 그 뜻이잖아. 난 다 알아. 이거 하나 먹은 상태에서 이거 하나 먹고 평타 한 방 때린 상태 한 방 치면 내가 딱 한 방 친 다음에 한 방 치고 두 방 치면 내가 그 평타 한 방으로 먹고 이건 W로 먹어주면서 이건 평타 한 방 먹고 이거는 평타 Q로 먹고 이건 평타를 먹은 상태에서 조금 다가서 평타를 먹고 평타를 먹은 다음에 아하! 한 방 꼬였네. 좋았어. 평타 W로 먹고 평타 한 방 치면 좀 기다렸다 평타 한 방 먹고 좋았어. 거의 다 먹었다. 이래도 나갈 거야. 형 너 때문에 많이 노력했다. 좋아 대기. 형 개쩔어요. 그런 소리 하지마. 이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. 이거 더블 따라 붙여서 저거 뭐야 마우카이야? 뭐 저렇게 와 부시처럼 여기 풀이 가득 자라가지고 지금 내가 뛰어간다고 해도 풀처럼 풀의 움직임을 보이겠지? 이러고 왔나? 왜 저렇게 그러와. 좋아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뭐야? 위협하는 건가? 좋아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조심하고 리본 온다.
리뷰 샀으니까 또 더 조심하자. 오케이 오케이. 안 먹어도 괜찮아. 보호막은 생겼으니까. 좋아, 두 개 먹어주고 피 하나 더 올려줘. 좋았다. 이거 하나 먹어주고 와딩 하나 하자. 와딩 와딩 하나 하고. 궁 사거리 750에서 450 너프했다가 너무 짧으니까 550으로 다시 올렸어요. 아, 550이야 궁 너프가? 그것 때문에 고인됐다고 하는 거야? 착하네. 그거보다 더 심한데. 고인이라니. 너무 그 정도면 너무 좋게 표현한 거지. 더 심하게 해야지. 좋았어. 조심하고. 형 드레이브 차단 좀 해주세요. 왜? 왜? 나한테 욕한 것도 아닌데. 왜? 너희들은 왜 너희 짝꿍이 반 꼴등하면 같이 울어주지 않으면서 저런 거 보면 어? 트레시가 형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요. 드레이브를 차단해요. 왜 너희들은 그러지? 착한 마음인가? 아, 너희가 꼴 보기 싫어서 그렇구나.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너희가 보기 싫어서 그렇구나. 예쁜 것만 보려고. 아하, 안 죽지? 이렇게 내가 죽을 수 없지. 이렇게 내가 죽을 수 없지. 하나 먹고, 이거 하나 먹고, 한 방, 두 방, 세 방, 조심하고. 강하네. 아, 딜 넣을걸. 딜 넣었으면 잡았겠다. 딜 넣었으면 잡았겠어. 그러면 이제 이거 사서 잡아보자. 900원이니까 우리 조금만 기다려요. 조금만 기다려요. 걱정 마. 왜 안 들어갔지? 역전당할 각이라서 그런가? 내가 너무 공포심을 심어줬다. 그러니까 리브는 내 실력을 알아. 해물 연기 엄청 잘하는데 카사딘이 해물 연을 솔킥을 두 번 딸 정도면 이거는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겠지. 어? 그래서 리브는 도망갔구나. 해물님 개 트롤이네요. 네 맞아요. 트롤의 반란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우리가 이거 4레벨이야. 내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. 내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다. 이거 먹고 빨리 도망가야겠다. 오니까 빨리 무려버려야 돼. 빨리 좋아 좋아. 도망가 루밍 가야겠다. 루밍 느릿 왔다 내가 왔다 얘들아 내가 왔다. 와 갱 통했다. 이거 무조건이다. 필갱이다. 일단 착한 콩국수 쟤는 이제 잡았어. 죽긴 개뿔. 아이 가만 버려야겠다. 안되겠다. 빠지고 안죽어! 허허이! 한태언니가 그냥 왔네. 나는 세상에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왔는데 한태언니는 그냥 왔네. 빠르게 오케이 굿. 하나만 더 잡아. 아하 까비. 아 까비. 아하이 다행히 펜타킬은 아니야. 열심히 해보자. 간다. 돌겠다. 아직이야. 걱정하지 마. 간다. 코드라 누가 있어? 판테온? 판테온이 코드라 있어? 정말 다행이야. 내 파트너 아니야? 판테온이면. 파트너라도 잘 커서 다행이야. 그나마 내가 좀 판테온이가 잘하면 감당할 수 있어. 싸우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? 갈게. 조금만 기다려요. 알았어. 갈게. 간다. 좀만 기다려. 알았어. 고마워. 궁이 근데 체감이 많이 되네. 체감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. 근데요 체감이 많이 되네요. 이제 저 잡으러 가야겠네요. 너는 죽었어.
저 주세요. 내꺼. 아 내꺼는 여기 있다. 이것도 내꺼. 좋았어. 이 정도면 됐어. 내꺼 이 정도면 충분해. 간다. 적은 전장의 화신입니다. 좋아, 집에 가자. 저 어씨 먹었어요? 아, 못 먹었어? 그렇지. 어쩔 수 없지. 카탈리스크 가야 되는데. 이거 루비 수정부터 가야겠다. 좀 힘드니까. 이런 식으로, 어? 스킬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. 쓰레시도 제가 스킬을 잘 활용할 걸 알았기 때문에 저한테 던져준 거죠. 드레이븐이 지금 많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. 근데 또 드레이븐이 키를 많이 먹었어. 나는 저 정도였으면 내가 캐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. 어, 이건 무조건 내 캐리로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 키나 먹어놓고선 정말 만족을 모르는 거. 인간들은 그래. 인간들은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은 생각 안 하고 항상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은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?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서 끝내지. 그러면 안 돼. 그러면 안 돼. 해물파전용 1킬 7데스 4킬 데스에 별풍 100개 걸게요. 아, 저 친구 저 별풍 엄청 쏘고 싶은가 보구만. 좋아, 굿. 좋았어. 얘는 쓰고. 좋아. 조심하시고. 뒤로 빠져주시고. 뒤로 빠지고. 이제 립은 들어오면 내가 가져야지. 마우카이다. 뒤로 빠져, 뒤로 빠져. 날개가 생겼어. 틴틴틴! 더블릿 더블릿까지! 막 기다! 오케이! 아! 그래도 리브는 살았다. 다행이야. 애초에 죽어야 될 사람은 나였어. 살아라, 살아라. 너라도 살아라, 리브. 토끼 리브. 그렇지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카사린이 입대할 때를 떠올리게 한다. 입대할 때 어? 위병소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내 머리가 짧아졌음을 느꼈는데 그 느낌이야. 세상에 이거 뭐야. 앞으로 나아가진 않아. 내가 분명히 걷고 있고 뛰고 있는데 궁을 썼는데 이동하는 것은 고작 찰나의 거리. 화사진의 너프를 실감한다. 형 패치노트 좀 읽어요. 패치노트 읽으라고? 한번 쓰고 나이스! 어쨌든 용기를 잃지 않았어. 다 두 개 먹고 뒤로 빠지고 물약 있는 거 다 먹자. 지금은 없는 거 있는 거 다 먹을 때야. 파괴되었습니다. 아, 요 한 방에 반피가 났다만 이거는 카사든과 판테온의 체급 차이가 아니야. 내가 처음부터 너무 말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. 이거 미아야 조심해. 침 먹었기 때문에 가면 괜히 죽어. 궁 쓰면 쓰는 대로 냅둬야 돼. 라인을 밀어야 된다 지금은. 우리 팀이 잘해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. 내가 바라는 마음, 이 마음이 우리 팀을 살려주겠지. 역시 이랬잖아.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부시에서. 부시에서 여러분 보셨어요? 배고픈 사자는 어? 막 토끼나 약한 동물들을 사슴들을 잡으려고 잡는데도 막 며칠간을 기다리거든 숲풀에서. 그거야 사자가 지금 토끼를 잡으려고 며칠간을 기다리는 거야. 그러니까 뭔지 알아? 토끼를 잡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사자야.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이야. 보통 사자가 저 정도로 배부르면 토끼를 잡을 때 그냥 토끼를 보고 놔주기도 해야 되거든. 절대 안 놔줘. 미저리 스타일이야.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. 미야 미야.
좋아. 상황은 괜찮구만. 아무도 안 죽었어. 인명피해가 전무. 건물이 무너지고 건물이 다 타두고 그래도 괜찮아. 인명피해만 안 남은데. 좋아 좋아. 아! 평소에 카사딘이었다면 절대 이러지 않겠지. 아! 너프를 실감한다. 괜찮아. 블루가 없지만 내겐 너가 있어. 이거 하나 수호자의 카탈리스트. 근데 지금 카탈 사는 거보다, 아 근데 카탈 사야겠다. 템창이 하나도 없네. 어쩔 수 없다. 이건 카탈 사자. 카탈 하나 사고 와드도 하나 사줘야겠다. 그리고 이제는 이거 렌즈로 바꿔야겠다. 가자 꼭꼭꼭. 궁이 좀 작긴 한데 어차피 이거는 벌어진 일이고 내가 너프가 됐다는 걸 여러분이 알았는 알려줬는데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감당할 거야. 불평불만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까, 그걸 생각해봐야지. 좋아 피하고 한 방 두 방 세 방 치면 넘어가겠고. 좋았어. 좋아. 이렇게 맞아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딱 해주고. 좋아 좋아 좋아. 아직까지 괜찮아. 근데 제가 라이어 코리아 분들한테 조금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캐릭터를 너프할 때 그런 식으로 패치하지 마세요. 어떤 식으로 패치해야 되냐면, 캐릭터를 너프할 때요 궁 사거리를 뺏어가면 다른 거를 조금 상향을 시켜줘. 뭐 가령 표 데미지를 약간 늘려준다든지 그런 거 보완책을 딱 해. 너무 이 캐릭을 한 번에 고인을 만들어봐. 아 이거는 OP구만. OP면 어 죽어야지. 그걸 죽여버려. 그럼 안 되지. 살 길을 열어줘야지. 그건 너프가 아니에요. 아니 너프가 되는 건 보통 사기 스킬 하나 때문이거든. 그거를 가져가고 약간의 한 100%를 가져가면 30% 정도 돌려줘라 이거지. 그렇게 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조절을 안 하는 것 같아. 해블리 화난 거 아니에요? 카사딘과 제가 지금 빙의 됐어요. 내가 카사딘이고 카사딘 바로 나니까. 카사딘이 너프된 아픔은 나의 아픔이지. 살아먹고. 내가 얼마 세는데? 아 살려줘. 적은 적절입니다. 좋아. 판테야 어떻게 막아? 몸으로. 몸으로 막아야 돼. 어쩔 수가 없어. 이거 하나 팔자. 몸으로 막아. 이거 로아 지금 나와봤자 이거. 로아 스택이나 쌓을 수 있을까? 좀 애매한데 로아 가기도. 근데 어쩔 수 없지. 카탈 갔으니까 일단 로아를 가지. 카탈이 올릴 수 있는 게 정당한 영광? 이거 나도 머리에 쓰면 판테온처럼 보일라나? 아니겠지 아니겠지 아니겠지. 그런 생각 하지 말자. 판테온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. 난 나의 길을 만들자. 조심 조심. 오케이 일단 마지막까지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. 맥없이 당한 건 아니에요. 조심하시고. 자 나사스가 완기했습니다. 나사스 완기한 상태. 오케이 오케이 완기한 상태. 귀가 크기 때문에 귓밥이 많이 생성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저기에 이니시에이팅도 발걸음 소리를 들어서 빠져나갈 수 있죠. 간다 내가 간다. 내가 나왔다. 이거 얼마야? 로아 얼마야? 6,740원? 100원 남았구나. 근데 플라스크 팔기에는 지금 플라스크의 활용도가 너무 높아. 아직은 안 돼. 간다. 아 레넥톤 넥톤이
일로와 일로와. 나갔구나. 저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구나. 랩토니는 자 대기. 어? 무빙은 살아있는데? 화사진은 죽었지만 무빙은 살아있는데 빠져들어. 좋았어. 조심. 바람도 피해줘. 와딩은 해주고. 더블라는 가을 부려지게 하고 빠져주고 빠진 상태에서 막타! 오케이 고! 공 쓰고 W로 늘어줄게. 와드 렌즈 빠져줘 빠져줘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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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립은 굿! 오케이 오케이. 어디갔어?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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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. 좋아 좋아. 렌즈 한방 한방 두방 세방 네방 다섯방 여섯방 일곱방 여덟방 아홉방 열방. 너 먹어. 너 오오오. 양보호 양보심이 이거를 먹인거야 나를. 오 역시 양보해야 돼. 양보심이 이걸 먹게 했어. 아니면 죽었을 거야 나는. 좋아. 양보심이. 형 2판 이기면 킥뷰 하나 주면 안 돼요? 킥뷰? 킥뷰? 아 안 되는데. 킥뷰? 이기면? 지면 어쩔 수 없고 이기면? 그래? 리브는 져라. 리브는 받을 가치 있어. 나는 그럼 나는 받을 가치가 없어? 이렇게 불쌍한데? 지금 사실 제일 킥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나 아니야? 리브는 킬이라도 많이 먹고 재밌지. 오 좋아 좋아 좋아. 님 드려요. 아니요 저는 무한 킥뷰인데 그냥 하는 소리인데 내가 억울한 것 같아서. 좋아. 님은 개굿? 개굿이야? 킥뷰 줘? 님은 개굿이야? 킥뷰 줘도 되겠어? 킥뷰 줘도 되겠어? 개굿이야? 줘? 줘? 그러면 사놔 킥뷰를. 너가 딱 보니까 엄청 주고 싶은 모양인데 킥뷰를 사놔. 너가 알았지? 너의 일을 남한테 미루지 말고 알겠지? 사놔. 너희들 하나씩 다 주면 립은 평생 쓰겠다. 와딩 하나 하고. 좋아 좋아 좋아. 대기 대기. 일단 대기. 진짜 쪼잔하네요. 그 말이 듣고 싶었어. 이제 줘야지. 듣고 싶은 말을 해줬다. 옛날에 저 위험한 초대 봤어요? 물줄기 나오는 거? 듣고 싶은 말 하면 물 뿌려주는 거? 그런 느낌이야. 대기 대기. 일단 대기. 조심 조심. 해물령 방송률 붙였나? 아니요 이번 주만 이번 주만 월수금이에요. 와, 나 투명 인간인가봐. 아니다 아니다. 행복해. 투명 인간은 아니다. 그리고 3개 먹고 빠지면서 걸어가고 빠지면서 네네쿤 왔기 때문에 빠져주고 빠져주고 오케이 빠지고. 어 뒤에 뒤에. 걱정하지마 나 빠질 수 있다. 여기서 대기 대기하면 다 공을 가지고 팀.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. 아 나서스 굿. 나서스님 굿. 나서스님 굿. 좋아. 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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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집으로 가서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아이템은 어차피 쫓냐 필요 없어.
그러냐 필요 없고 지금은 공허의 지팡이가 중요해. 공허의 지팡이만 나오면 딜 잘 나온다. 공허의 지팡이 나오면 주문력이 한 250 정도 되거든요. 그 정도의 이 공허의 지팡이의 마가 아니면 충분히 딜 나와.